2022 K3 리그 20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경기 양주 고등 먼저 홈팀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승건 골키퍼 이태민, 김석진, 유연승, 임창석, 김경훈, 차영환, 신재훈, 권현성, 문슬범, 윤도아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이인숙 골키퍼 박지우, 최종훈, 조우현, 김호준, 윤성한, 문기한, 남윤성, 제갈재민, 황대현, 김찬희 선수가 한상민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고 있는 당진이 되겠습니다. 이인숙 골키퍼를 비롯해서 영입생들까지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난 시즌과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주시민. 박성배 감독이 팀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최철준 주심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당진시민, 화면 오른쪽이 홈팀 양주시민입니다. 롱볼을 띄워봤는데요. 강하게 충돌하면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주시민이 경기 주심이 지정해주었습니다. 자, 공이 애매하게 흘렀는데요. 잘 살려냈던 윤성환. 그리고 띄워주는데요. 박스 안 슈팅까지 직접 차봤습니다. 한번 코너킥을 주장해봤는데요. 아쉬워하고 상당히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선수들도 정말 고생을 해주지만 이렇게 관중분들도 더운 날씨 속에서 함께 즐겨주고 있습니다. 오른발 슈팅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때려 넣었습니다. 윤도아의 득점. 아, 지금은 옆 그물을 때린 게 아닌가 했는데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대로 골이었습니다. 오히려 니어 포스트를 노리면서 윤도아 정말 멋진 것처럼 원정에서의 징크스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1무9패라는 성적인데요. 자, 여기서 잘 띄워줬고 버티면서 슈팅 막혔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 김찬희의 슛이 있었지만 김승건 골키퍼 왼쪽 찍어 차줍니다. 자, 잘 받으면서 제갈재민 속도 빨라요. 제갈재민 박스 안 접어놓고 슈팅까지. 자, 굴절됐고요. 일단 걷어냈습니다. 워낙 또 용병술 교체 투입을 통한 변화를 잘 가져가는 두 감독인 박성배 감독과 한상민 감독이기 때문에요. 자, 왼쪽에서 찔러줬고요. 박스 안 직접 살짝 벗어났습니다. 골대를 맞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리고 당진 마지막 기회 코너 크로스 김승건 키퍼가 세이빙을 해내면서 양팀의 전반전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은 전반 8분에 나온 윤도아 선수의 선제골로 전반전 1대0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전반전 양팀의 탐색전들이 많이 펼쳐졌고요. 확실히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전반전에 보여주고자 했던 두 팀이었기 때문에 후반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익숙하기도 하고 상당히 좋아하는 스코어일 텐데요. 양 팀의 후반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양주시민, 화면 오른쪽이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오르진인데 아, 확실히 양주 쉽지는 않네요. 앞쪽에서 오버래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게 붙여줬고요. 머리로 한번 돌려다 봤는데요. 키퍼에게 갔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김찬이 이렇게 확실한 결과로 이번 시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도 지난 경기에서 세 골을 몰아치면서 자, 좋아요. 오른쪽에서 슈팅 막았습니다. 세컨볼. 자, 걷어냈고요. 굴절이 됐습니다. 여전히 왼쪽에 경고성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주어졌고요. 네, 이 상황에서 박스 안에 넘어진 선수가 있었거든요. 골대 맞았어요. 슈팅 벗어났습니다.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고 있을 때 엄청난 일이 한번 벌어질 뻔했습니다. 자, 다리 사이로 잘 빼줬어요. 좋은 기술 이후에 자, 문슬범 태클이 있었지만 왼발
김경훈이 때려봤습니다. 아, 반칙 아니고요. 많은 선수들이 에워싸고 있는데요. 뺏었습니다. 앞으로 내줬고요. 오른발 막았습니다. 이번엔 이인수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코너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상민. 자, 헤더! 오, 살짝 벗어났어요. 올라왔던 이태민. 충분히 붙여줄 수 있는 거리가 되겠고요. 띄워줍니다. 먼 거리 헤더! 아하! 머리에 맞췄던 최정훈이었는데요. 그대로 흘러. 박상민 올라갑니다. 헤러! 오! 이인수 골키퍼 잡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세이브를 해줘. 팀은 양주시민이 되겠고요. 당진에게 찬스는 많지 않은데 한 번의 찬스만 연결을 시키더라도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띄워줬습니다. 좋은 패스. 오른쪽 슈팅! 떴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제갈재미 그리고 고석 선수도 아 지금은 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여기서 역전을 만들어낸다면 천안시와의 격차를 더욱더 좁힐 수 있겠습니다. 빠져나가면서 오른쪽 공간 많아요. 양주 황정현. 황정현 왼발. 하지만 이인수 키퍼의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양주시민의 볼을 살리기 위한 그런 판정인 것 같고요. 아, 재치 있는 턴 동작. 여기서 공간 생기죠. 임창석 내줬는데요. 자, 굴절됐고요. 어, 아직 살아있어요. 직접 왼발로 내줬고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 오른발. 수비수 슬라이딩 태클 다시 살아있는데요. 임창석 골대 맞았습니다. 아, 임창석의 폭풍 공격 아쉽게 무산이 됐고요. 아직 살아있어요. 와, 임창석이 정말 원맨 쇼가 나왔고요. 양주 입장에서도 많은 찬스들이 있었는데 정말 안 들어가네요. 자, 파울 아니었습니다. 당진 빠르게 나가야겠죠. 정영우 내줬고 버틴 다음에 오른쪽으로 줄 수 있겠습니다. 치고 가면서 패스 슈팅 막혔습니다. 김승건 키퍼 직접 찰 수도 있는 위치 찍어 찹니다. 헤러 또 막았어요. 이번에도 김승건 상대에게 실점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28번 황민석 선수가 나고 41번 민지홍 선수가. 자, 그리고 왼쪽에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 양주. 임창석의 오른발 크로스 높게 갔는데요. 아, 살아있어요. 연결됩니다. 왼발 내줬어요. 자, 받고 좋은 센스 슈팅까지 꽂습니다. 골대를 맞췄던 임창석 이번에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대0 양주시민 추가 시간에. 이번 시즌 양주시민의 상승세 정말 무섭네요. 이렇게 된다면 홈에서 8경기 무패가 이어지게 되겠고요.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리게 되면서 양팀의 후반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펼쳐지게 됐던 양팀의 한치의 망설임 없었던 승부. 결국은 홈팀 양주시민 축구단이 2대0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윤도아의 선제골이 있었고 임창석 선수가 후반전 내내 정말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후반 추가 시간에 방점을 찍게 되면서 2대0 양주시민 축구단이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게 됐고 리그 5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됐습니다.